게임 엔진이라는 게 만들기 어렵나요?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요새 이제 게임 엔진은 개발에 필요한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까지, 2010년도까지 그거랑 다르게 모바일이 되면서 이제 플랫폼 대응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도 그때랑 비교하면 엄청 복잡해졌어요.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자체 엔진을 뭐 이제 그 회사의 기술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서구권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들 자체 엔진을 쓰지만은 그게 이제 개발 비용이나 유지나 인력 구성 이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규모 그리고 단기간에 프로젝트 수행해야 되는, 특히 한국처럼 이제 모바일 게임이 약간 유행이 빠르고 대응이 빠르게 작은 규모로 빨리 개발해야 되는 업체에서는 그러기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긴 해요. 국내에서도 자체 엔진 쓰는 프로젝트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유니티랑 이제 뭐좀 많이 찾으시는 게 그러한 리스크를 이제 저희 상용 엔진을 통해서 좀 대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쓰시지 않았나. 사실 제가 유니티 오기 전에 자체 엔진을 개발했었거든요, 회사에서. 전 엔진 프로그래머. 근데 사실 PC 시절에는 그래도 할 만했어요. 그치. 중소기업에서도 할 만했었는데, 이제 멀티플랫폼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체 엔진 개발하는 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솔직히. PC 게임 개발할 때 라이어트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타이틀 두 개를 냈어요. 건즈2랑 레이더즈라는 게임이었는데, 둘다 PC 기반이었고 다이렉트엑스 9 기반이었거든요. 딱 어느 정도 타겟팅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도 뭐 많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할 만은 했어요. 근데 저희가 다음에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면서는 그냥 그때 코코스라든가 유니티라든가 그런 상용 엔진을 썼어요. 그래서 네. 멀티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자체 엔진 안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자체 엔진을 이제 안 쓰는 업체가 있는 반면 또 쓰는 업체도 있고, 근데 이걸 이제 하나의 척도로만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전에보다 훨씬 좀 고려해야 하거나 대응해야 되는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